4월 총선에 출사표를 낸 유정복 인천시장 측근 8명 중에선 일단 2명만 본선에 올라가게 됐습니다. 민선 8기 하반기 시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. 유승열 기자입니다. 유정복 인천시장의 홍보특보로 활동한 손범규 예비후보. 치열한 경선 끝에 인천 남동갑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돼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대결합니다. 결과 발표하겠습니다. 인천 남동구갑 손범규. 민선 8기 첫 정무부시장인 이행숙 예비후보는 앞서 국민의힘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. 지역구는 민주당 3인 경선을 앞둔 신설 서구병입니다. 인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인천 서구가 박상수, 서구울 박종진, 서구병 이행수. 고주룡 전 대변인과 정승한 청년특보, 조용균 전 정무수석은 경선에서 패했습니다.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과 김세현 전 대외경제특보, 박세훈 전 홍보특보는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습니다. 이들 가운데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인사도 있는 상황입니다. 유 시장 측근들의 대거 총선 출마가 민선 8기 하반기 시정에 동력으로 이어질 거란 기대감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. 인천시 정책에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 우려도 제기됩니다.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.